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요. 이번에는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서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문 씨가 직전 대통령의 자녀라는 점 외에도요. 이 전 남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문 전 대통령 역시도 해당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파장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요. 자, 사건 당시의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이태원역 삼거리 교차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다혜 씨가 운전하는 녹색 캐스퍼가 2차선 우회전 차로로 진입을 합니다. 왼쪽 좌회전용 1차선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 씨 캐스퍼 차량이 좌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켜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그 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서 좌회전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문 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좌회전 주행 신호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후에 문 씨 차량은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택시가 다가오자 속도를 줄여 멈춰서기도 했고요. 다시 왼쪽 도로로 진입하려고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다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교차로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기도 합니다.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에 멈춰선 이 문다혜 씨 차량을 피해가면서 일대 차량 흐름이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혜 씨의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6분 뒤에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택시기사는 경상 정도로 목 부근에 뻐근함을 호소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수준으로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 거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까지 낸 겁니다. 맞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음주를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소주 한 잔이 0.03%, 소주 세네 잔이 0.08%, 그리고 소주 다섯 잔이 0.1% 이상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수준이면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 0.08 수준이면은 점차 이제 시각적, 청각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 당시 다혜 씨는 신체와 정신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사고 전 CCTV 영상에는요. 다혜 씨가 사고 발생 30분 전에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 속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오는 게 바로 다혜 씨의 모습인데요. 운전석에 탑승한 다혜 씨, 약 10분 후쯤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확연히 보실 겁니다. 저렇게 이제 비틀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고 또 결국 사고까지 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 택시하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을 칠 뻔한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공개된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시죠. 주행을 시작한 문 씨의 차량이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 3명과 부딪힐 뻔한 모습이 보입니다. 문 씨 차량이 행인들에게로 가까이 붙으니까 한 남성이 일행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고요. 놀란 행인들이 운전자 문 씨를 향해서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후 문 씨 차량은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멈춰선 자리에서 약 1분 26초간 서 있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문 씨가 조명을 켜더니 얼굴을 쓸어내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앞차가 빠지길 기다리며 잠시 멈춰서 있을 때였는데 앞차가 움직이자 문 씨는 깜짝 놀란 듯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문 씨는 앞차가 빠진 뒤에도 30초가 넘게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이제 뭐 여러 번 운전을 그만둘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 씨는 계속해서 지금 운전을 한 거고요. 또 사고 직전에는 한 차례 이제 신호 위반이 더 있었다는 거, 이 사실도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확보한 CCTV 영상인데요. 당시 영상을 보면 문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여기에 문 씨는 불법 주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문 씨가 그제 저녁 6시 51분쯤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곳이 이 미쉐린 등급을 받은 소고기 맛집 근처인데요. 평소에 인파가 많은 이면 도로이기도 하고 현재 신축 건물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공사장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 해당 구역은 주차선 황색 점선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약 5분가량 짧게 정차는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는 불가한 곳입니다. 하지만 다혜 씨는 이곳에서 7시간 30분 정도 자신의 차를 세웠고요. 그동안 식사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일경제에 따르면요. 다혜 씨가 1차로 방문했던 그 식당에는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고객 전용 별도의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도 다혜 씨가 장시간 불법 주차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4톤 이하 승용차의 일반 지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 최소 5만 원 처분 대상인데요.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혜 씨의 동선을 파악 중이라면서 신호 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과거 문다혜 씨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아빠, 평생 인권 변호사로 노동 변호사로 사셨던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입수한 영상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 부분은 옆에 지금 여성 경찰관이 문다혜 씨를 이미 동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해서 그 접촉사고를 냈죠. 그 이후에 지금 경찰에 적발이 돼서 경찰이 이미 동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다혜 씨가 뭔가 좀 약간 거부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내용이 어떤 항변인지 아니면 뭔가 질문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저 장면인데요. 문다혜 씨가 뭔가 좀 이미 동행을 거부하는 듯한, 거절하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접촉사고를 낸 다음에 경찰이 이미 동행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이 영상이 방금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로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문다혜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혜 씨 경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문다혜 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다혜 씨가 음주 측정 당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고 측정에도 순순히 응했다면서 이 다혜 씨 정확한 음주량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고요. 사고 이후 다혜 씨는 파출소에 동행했다가 바로 귀가 조처됐다면서 통상 음주운전 사고는 신분 확인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이후에 나중에 길 잡아서 조사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문다혜 씨가 어떻게 귀가했는지는 사생활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혜 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를 우선 확보했지만 아직 문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의 블랙박스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혜 씨가 몰던 그 사고 차량인 캐스퍼가 재임 중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차다 이런 점도 밝혀졌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다혜 씨가 탄 차량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에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 차량인데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타고 다닐 목적으로 차를 구입했다고 했었는데 지난 4월에 이 차량의 명의가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 씨로 변경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 차량 기록에 따르면 압류됐던 기록도 한 건이 확인되는데 이유는 과태료 체납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류 조치를 내린 건 지난 8월 제주도의 한 경찰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해당 차량을 시운전했던 재임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좋네요. 아주 여기서 내부도 경차라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 있어 보이고 또 높이가 연락 봤을 때 좋네요. 괜찮은데. 오랜만에 남편 운전하는데 같이 타니까는 재밌네요.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발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때문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여권에서는 문다혜도 예외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 아버지 말처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겨냥한 듯 이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을 압박을 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문다혜 씨는 예외가 되어야 된다. 글쎄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누구는 음주운전해도 그냥 괴로워서 음주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쁘게 봐주고 누구한테는 단호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여러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전과를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 기록을 통해서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그런 전력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아직 공식 논평이나 당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도 황정화 대변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황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별도의 대응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친 이낙연계이자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고요. 이렇게 당이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야권 지지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다혜 씨가 검찰의 압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라면서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검찰의 빌미를 제공했다, 조용히 좀 살아라.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대조적인데요. 이런 반응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를 높여야 할 시점에 다혜 씨가 역공의 빌미를 줬다는 불만, 또 계속해서 잠재되었던 친문 진영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해도요, 그의 딸이라고 해서 이 음주운전까지 감싸는 거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요, 이 야당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네티즌들은요,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니냐,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런 식의 다소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작성한 글인데요. 제목은 문다혜님 일부러 희생하신 것 같아요. 내용은 아버지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희생하신 느낌, 예수님 생각나요? 인데요. 뿐만 아니라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을까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이를 본 네티즌들, 이 정도면 광신도 아니냐, 음주운전 옹호하는 건 정신병이다, 자기 가족을 쳐도 옹호할 거냐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곧 경찰 조사도 받을 텐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의 딸이면 어쨌든 마흔이나 넘었고 또 한 가정의 또 어머니인데 이런 음주운전으로 또 사고를 냈기 때문에 두말할 소리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이 40이 넘은 일반인 딸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데 대해서 사과까지 공식적으로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이해받을 수는 없다. 제대로 조사받고 법적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2018년도에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휴가 나온 국군 윤창호 씨가 결국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살인행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결국 윤창호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혜 씨가 사고를 일으킴을 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는 물론 뭐 이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좀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문다혜 씨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결국 본인이 지금 음주운전으로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뭐 성인이고 또 이제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다혜 씨는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리어 워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저 음주나 뭐 식사 자리도 어떤 자신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이런 추측은 되는데요. 하여튼 경찰 조사 속보 나오면 저희가 또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